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 이슈를 알아보는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짐 로저스 회장인데요.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다. 어딜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머지않아 휴전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이 짐 로저스 회장의 한국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의 위치 덕분에 이 세계 자본이 몰려드는 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은 이 정점을 찍은 뒤에 쇠퇴 중인데 이 반대로 한국은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또 남한의 자본과 제조업이 결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을 결합하면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또 시베리아 철도가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고요. 또 아세안은 이 풍부한 자원과 낮은 부채 그리고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또 동북아시아와 함께 전 세계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우아한 형제들의 김요섭 이사입니다. 7점 만점에 6.2점이다. 네, 로봇 딜리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이 모바일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은 전날 건국대에서 로봇 배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딜리라는 로봇을 이용했는데요. 이 딜리는 걷는 사람과 비슷한 시속 4km로 움직입니다. 이 딜리에게 커피를 시키면 기다리는 동안 어디쯤 왔는지 이 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딜리가 음식을 갖고 있으면 이 과속 방지턱 앞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또 줄이고 이 자동차를 마주쳤을 때는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기도 합니다. 이 배달 로봇과 같은 서비스형 로봇은 이 해외에서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은 이미 세 달 전에 이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서 택배 배달을 시작했고요. 또 이 중국의 베이징 다신공항은 로봇이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효섭 이사는 이 딜리 같은 로봇 말고도 이 식당에서 QR코드로 음식을 주문하고 또 로봇이 서빙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요리하는 로봇 개발에도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외식업과 함께 배달업에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겨냥하겠다. 프랑스의 패션 그룹인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가 미국의 보석 업체인 티파니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총 1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 정도입니다. 역대 인수 규모 중에 최대라고 하는데요. 루이비통은 티파니를 이용해서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고 또 주얼리 부문의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는 루이비통과 펜디, 디올, 지방시 그리고 불가리 같은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최대 패션 기업입니다. 그런데 모엣 헤네시는 까르띠에를 거느린 경쟁사인 리치몬트 그룹에 비해서 주얼리 부문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티파니를 인수하면서 급격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얼리 부문은 명품 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얼리 시장의 성장세는 작년에 이미 의류 부문을 능가했고 올해 보석류 시장은 연간 7%나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인수 조건 발표 직후에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의 주가는 장 중에 2% 정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안상훈 부교수입니다. 구글, 조명 꺼. 이게 수술실에서 외치는 말입니다. 지금 스마트 수술실이 국내외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전 세계 종합병원 중에 약 10%가 스마트 병원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은 인공지능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안에 이 모든 장소에서 환자의 대용량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KT와 함께 5G 네트워크를 기반한 의료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미 스마트 수술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가 수술대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이 목소리만 이용해서 조명을 끄고 킨다고 합니다. 또 천장에는 이 VR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외부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수술실 구축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안상훈 부교수는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스마트 기술을 내놓고 있는데 이 국내 기업들이 활발히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짱 핫한 이슈들 네 가지 모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하셨습니다.